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성우 하이텍 네. 8,900원에 30%요. 7천? 아, 8,900원에 30%. 8,900원에 30%요? 네네. 사신 지가 별로 안 됐네요, 얼마? 약간 2, 3주 됐을 겁니다, 아마. 뭐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거?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네. 예상 실적이 상당히 두 배, 세 배가 나오거든요. 주가가 두 배, 세 배가 이미 올라왔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아니, 지금 뭐 차트상에서는 상당히 많이 네.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제가. 차트상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라고는 안 보셨나요, 혹시? 네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주가가 4,000원대부터 8,000원대까지 올라왔다는 게 보이는 거고요. 시청자님 눈에는 16,000원짜리가 8,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지금 뭐 사야겠다 또는 이걸 팔아야 되겠다 안 좋다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또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얘가 4,000원짜리가 16,000원까지 갔다가 8,000원까지 떨어져 있는 애까지가 끝인 거예요, 저는. 그러면 4,000원짜리가 8,000원 됐다는 것도 정보가 팩트인 거고 16,000원짜리가 8,000원까지 떨어졌다는 것도 정보가 사실인 거예요, 그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내가 사고 싶으면 당연히 16,000원에서 8,000원까지 떨어진 게 보이게 되겠죠. 어머, 싸다, 사야 되겠어라는 게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근데 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야, 이게 4,000원짜리였고 2020년에는 1,700원짜리였으니까 8,800원 이렇게 올라왔으면 비싼 거야라고 해서 좀더 지켜보자라는 게또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주식은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이기냐, 네가 이기냐 하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다 생각.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봐서 이길 가능성이 높을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길 가능성이 높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시청자님 지금 아이고 내가 재무제표를 보니까요 영업이익이 엄청 늘어나고 있고 예상 실적도 좋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거 앞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실적이 좋아지고 앞으로 뭐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간 기업 중에서 주가가 끝없이 올라간 기업은 단한 종목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주식시장 역사상에 그런 종목은 단한 종목도 없어요. 그러면 주가는 결국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 그러면 반복할 뿐이다라고 보면 되고 결국 실적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미 폭등을 해서 이미 올라왔으니 과거에 대비해서 폭등해서 올라온 거죠, 그죠? 그래서 저기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가 싸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기술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의 기술적인 분석인 거지 실적을 보니까 좋아요. 이런 느낌은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이 종목은 성우 하이텍이라는 기업 자체가 어떤 테마로 올라왔는가? 사실 2차 전지 쪽으로 이렇게 엮이면서 올라왔어요. 자동차 부품 쪽으로 해서 2차 전지 쪽으로 엮이면서 하이브리드 연료 전지 이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올라와가지고 테마성으로 올라왔는데 2차 전지가 지금 약간 좀 쉬쉬하면서 안 좋은 상태라서 얘도 같이 빠져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2차 전지가 지금 약간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자님은 16,000원 대비해서 8,000원이니까 많이 빠진 거 아닙니까지만 저는 1,700원 대비해서 8,700원이면 비싼 거 아닙니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좀더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8,000원 언저리 정도까지 밀린다면은, 그나마 전고점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전고점 반등이 나갈 수 있는 기술적 자리예요. 그래서 저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갈 수 있으니 반등 나오면은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슈팅 나오면 얘는 만원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기 때문에 올라올 때는 그 정도에서 팔아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만에 하나 얘가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오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안 간다는 말은요. 결국 아, 이 종목은 테마가 끝났구나. 그러면 6,00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해야 됩니다. 그러면 30% 비중 사가지고 6,000원까지 내려가게 되면 어때요? 좀 아프겠죠, 그죠? 그러니까 비중을 중간에 어디선가는 줄여야 되는데 저점 8,0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 저는 비중을 줄이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좋은 투자하실 말씀 때 감사합니다. 정보를 알아보시고 하시는 건 좋은데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그 습관은 버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객관적으로 감사합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